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거는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.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.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.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.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. 그러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, 프로팀 감독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.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?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,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. 비단 이번 사건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. 축구 질 수 있죠.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올림픽을 이끌어야 되는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. 위험하다고.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.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.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. 저는 이런 무능력, 무원칙,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감독,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.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팬들도 그러겠지,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. 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분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 어디 눈치를 보겠다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문제라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. 우리랑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. 저는 이 구조와 이 어떤 이 닫혀져 있는 이 조직을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축구를 알려면 정확히 말해. 그러니까 클린스만은 선임한 거 아니야. 어? 아니 축알못이 그 위에 자리인데 이게 되겠냐고. 계속 생각해본다고 하고 책임지라는데 계속 책임 안 진다고 하고 책임진다고 결국 말하긴 했어. 근데 그 책임은 뭔 줄 알아? 절대 사퇴는 안 해. 더 열심히 하고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당신이 그만두는 게 축구의 발전을 위하는 거라고! 절대 안 그만. 정몽규 나가가 아니라 정몽 끌어내야 돼요. 거의 포크레인으로 끌어내야 돼요. 좋습니다. 예. 네.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결국 뭐 역사가 평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